그리고 저거 안 살아있어. 필사적이죠? 저 아내가 자꾸 아까 그분이랑 사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 많이 없으세요? 제대년이요, 혹시? 제스틴님 안녕하세요. 대댄녀님? 데덴네인데요. 아, 대댄네님. 미안한데. 예. 사회에 지방 노안이 깨우신 거야? 와가지고요. 왜 그러시죠? 예. 아, 왜 그러신 줄 알았냐? 괜히 아, 왜 부르시냐고요? 아, 아니, 뭐, 랜선 친구가 사귀고 싶으셔서 방을 파신 것 같아서요. 아, 맞아요. 어떤 친구가 좋을까요? 아, 그냥 얘기 나눌 수 있는 정상적인 친구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네네. 일단, 얘기를 이제 범주로 간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맞아야 될것 같은데, 몇 살이신지요? 나이는 말하기 싫은데요. 아, 몇년 보셨는데? 저는 좀 친구로서 좀 자격이 안 될까요? 아, 말하다가 괜찮으면 친구 할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저도 친구가 없어서요. 아, 친구 없으세요? 네네네. 방에 이렇게 정적이 흐르네요. 방금 들어온 누구 때문에 정적이 흐르네요. 누구 때문일까요? 본인 빼곤 다알것 같은데. 아, 저 때문에 정적이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아니요. 그런 말 아니고요. 맞아요. 왜 이렇게 왕따를 종용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죠? 코트 뚱만. 인디아님, 네. 왕따 종용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예, 한 명을 타겟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에서 괴롭히는 거는 그 집단 이지매. 아, 네, 어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네요. 방장님 감사합니다. 방 관리 잘하시네. 대댄네님, 네. 뭐 이성이 좋으세요? 뭐 동성이 좋으세요? 친구라는 게.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대대녀님이 슬프시네요. 원하는 이제 그 친구 이상, 대댄네라니까요? 아까 네, 대대네님, 네, 대대네님, 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님, 꿀님. 님이랑 말하기 싫대요. 아니, 말씀에 좀 가시가 돋친 것 같아서, 대대녀님에게. 아, 가시도 친게 아니라 그냥 말한 건데. 꿀님이 그런 거 같아서. 저번에 의중 파악을 어, 님이 왜 하실 수 소리가 안 있는 게 들리지? 아니잖아요.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아, 나갔네. 예. 연기하고 나갔네. 이간질 하지 마세요, 방장님. 왜죠? 싫은데요? 할 건데요? 네, 하세요. 왜? 아, 형님들 반갑습니다. 아, 들린다, 이제. 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해주시네요, 대댄네님. 사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이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랜선 친구 사귀세요? 네, 랜선 지금 살고 있어요. 부담이 안 되겠죠, 랜선 친구가? 아, 완전 찐따네. 어? 네? 아, 사연님 뭐라고요? 죄송해요. 사연 있는 남자님, 말씀 좀 삼가해 주세요. 지금 아, 찐따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야. 말이 너무 심하시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새끼 스트레스를. 내릴게요. 아, 옳은 판단. 옳은. 아, 코트님 목소리 X같으니까 내릴게요. 야, 이 씨발년. 옳은 판단, 아, 바른 판단. 족같네. 방 관리 아니, 한번 봐주시죠,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방장님의 방 관리 좋습니다. 나좀 정리하니까 네네. 올려주시죠. 열심히 어떻게든 친구 만들려고 바쁜데. 앉겠읍니다고요. 그 40대 아, 이상은 읍니다라고 쓰거든요. 목소리를 좀 바꿔볼게요. 저분 40대예요? 네네. 와. 40대 아니에요.
40대가 또 코어를 하네? 50대예요? 40대는 아니고 한 40 언저리라고 하죠. 10대요. 네, 10대. 엥? 10대요. 10대는 은밀화를 알 수가 없을 텐데. 아, 10대시구나. 알겠습니다. 언니라 저 밥 추천 좀요. 몇 키로세요? 저 72. 아, 오케이, 오케이. 밥을 추천해달라. 네네. 몇 번째 끼니죠 이번에? 못하면서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알아서 할게. 저 첫 번째 끼니. 아, 근데 이게 아... 뭐가 이렇게 좀 대화가 자꾸 핑퐁이 안 되고 계속 시비 걸고. 아, 진짜 보기 좀 그렇네요. 보기 좀 나가세요. 보기... 라고 하실 걸 하셨죠? 예. 네네. 예, 미안합니다. 야, 버벅이시죠. 제가 얘기해놓고도 뭐요? 예, 제가 얘기해놓고도 아차했습니다. 네, 아차사님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남자인 소리 끌게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방장님이랑 친구 관계가 이제 형성되신 분이 혹시 이 방에 계실까요? 아니요, 지금 없어요. 네가 성격이 X 같으니까 그런 거야, 이 씨발년아. 아, 왜 말을 X같이 하세요? X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씨발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게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싸가지 없는 야, 이 개병신. 내릴게요, 병신 새끼. 예. 엄마 없는 새끼 내릴게요. 어, 근데 부모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어쩔 건데? 아, 맞아, 방금 최민식 같았어. 네? 어? 님이요? 저 방장님. 아, 내릴게요. 모르는 게 님 목소리 X 같아서. 여러분, 화 많이 나셨는데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두 분. 지금 누구한테 이거 하는 노래님,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아, 노래님, 말씀이 지나치시네. 채팅을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코트님은 바뀐 게 없네요. 결혼해가지고 뭐 바뀌는 줄 알았더니. 결혼 안 한 거 아니에요? 결혼 한다고. 쓰레기 같은 년. 자랑 배틀 좋다.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반갑습니다. 혹시 네, 진짜 거든지 가짜 거든지 진이 여부 가리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런 짓거리 안 하는데요. 방금 제가 들어왔을 때 그런 진짠가 가짜가 아까 님이 그런 연결되기 닥쳐, 전에 닥쳐 이 씨발 새끼야! 그러면 그런데? 병샷 새끼야. 배터리 왜 급발진해. 예, 미안합니다. 예, 잘못했어요. 예. 시비 좀 하세요. 당하고 오셨나봐요. 이게 시비로 느껴지는 거면 소리 끌게요. 이 병신들아. 씨발 부정 호르몬 그 자체. 십자식들아. 이 더러운 새끼들아. 아가리 싸닥쳐 이 십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아. 들어오자마자 씨발 BJ라고 물어뜯고 이 개병신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아유 씨발 좀비 같은 새끼들. 소리 끄면 그만이야 이 개새끼들아. 아우 속 시원해 씨발.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아우 지겨워 개새끼들. 제가 좀 이제 좀 화가 좀 풀렸으니까 한 명 한 명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장님부터 한번 켜볼게요. 방장님 안녕하세요. 소리 끌게 이 씨발 목소리 얌생이 개새끼야. 자 다음 빈민초님. 아 네 안녕하세요. 말 더듬었네 씨발년 소리 끄고요. 예 따시게 여행님. 아, 음질 병신이고요. 점점점님.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거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다시 다 킬게요. 예. 저 찐이야 저. 빈민촌 소리 꺼야겠다. 빈민촌 불주먹 소리 꺼고요. 예. 지스티 소리 좀 꺼주세요.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장님. 방장님 방 관리 안 하시나요?
방 관리 해주세요. 아 어차피 내 마이크 껐다면서요, 병신 새끼야. 아니 다시 켰다 그랬잖아, 이 병신 새끼야. 아 그랬어요? 예. 언제 그랬대? 아까 그랬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할 일 없으세요? 그럼 너는 왜 할 일 없이 방 파놓고 이러고 있니, 병신 새끼야? 아 나는 여기 애들이랑 잘 놀고 있다가 네가 끼어든 거잖아. 여기 애들이랑 뭘 잘 놀아, 이 개병신아. 오자마자 씨발 코튼지 아닌지 진이어가 알았으면서. 아니 개새끼야. 아 강탈남 강태희 개새끼야 그냥. 아우 지겨워 씨발놈들. 지금 찔려가지고 강태희 지랄하고 있어. 뭐가 찔려? 찔릴 게 뭐 있는데? 내가 찔릴 게 뭐 있니? 와서 인사밖에 더 있니? GST 소리 끄라고. 강태하라고 이 멍청한 새끼야 방장아. 손가락 개같이 내리네. 다른 사람도 시끄러워하잖아 이 병신아. 이제서야 내리네. 자 소리 끄고요. 범 소리 끄고요. 네 오케이 강태 나이스. 이게 맞아. 이게 맞지. 아우 짜증나 씨발놈들 시비 거는 거. 근데 아 이렇게 또 상처받을 확률을 늘리네요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뭐 저는 닉네임 보시면 알겠지만 지극히 정상이고 네. 미친 짓은 안 하기 때문에 닉네임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연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님 나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 만큼 아는 나이란 말이죠. 근데 저 사람 진짜 노래는 코트야? 아 네 맞습니다. 아니 아니네 아니다. 맞는 거 같은데? 짜가 아니야? 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프리카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꾸 진이 여부 그만 가리시고. 아 씨발 지겨워 방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왜 왔어요 그러면? 뭘 왜 왔어요? 그냥 들어온 거지. 들어왔는데 씨발 뭐 사람 같다가 뭐 진짜야 가짜야 계속 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짜증나서 그래요 씨발. 방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씨발 남들아 이 개지랄들 하니까. 아 왜 욕을 하세요? 내 맘이야 이 개새끼야! 아 어, 진짜다. 예. 저 새끼 보내. 아 진짜야. 아 네가 뭔데 보내? 네가 방장이야? 네 방장 아니잖아. 닥쳐버린 개새끼야. 진짜는 할 말 있어요. 진짜여도 저거 좀 손 넘어. 진짜는 할 말 있어. 뭔 손을 넘어 병신아. 아 나 너무 많이 봤어. 아 소리 끌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아프리카랑 지극히 정상은 소리 꺼 말어. 아 끄세요. 오케이. 네. 내가 맨 처음 아프리카 방송 봤던 사람이 저 사람인데.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2012년도 23년도 이럴 때. 네네네 10년 전이죠. 그때 입을 10년 후에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때 잘 생겼었는데. 지금도 잘 생겼습니다. 나도 승량이랑 방송할 때 봐서. 중학생 없어요. 그때 추억이죠. 제가 지금 13년 차거든요. 근데 지금 방에 잡소리 들리는데 방 관리 안 하시나요? 어떤 새끼죠? 제가 한번 가려드릴게요. 아 제가 그 기타. 아, 꺼지세요. 어떤 싸. 아 보이드요. 보이드. 기타를 치고 네. 있죠. 보이드요. 코트님. 네. 코트님. 부르지 마세요. 저 빗노래 만들고 싶어요. 소리 끌게요. 소리 꺼요. 그러면은 누구랑 대화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방장님 같은 분이랑 대화를 해야죠. 응? 코튼님 예. 죄송한데 새벽 4시에 기타 소리 끌게요. 모르는 개선생님. 아... 예. 목소리 너무 커서. 예. 저랑 미팅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저한테만 자꾸 이 방에 왜 들어오셨냐고 왜 물어봐요. 아 그냥 토크는 하는 거죠. 뭘 자꾸 물어봐. 근데 방에 들어오면은 어그로가 너무 끌려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와가지고 그렇지. 인사밖에 안 했어요. 제 존재가 어그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네. 좀 그렇게 어그로 끄는 사람들을 지적해 주셔야죠 방장님께서. 그게 방장님의 역할이죠. 무슨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이건? 네 뭐라고요?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뭘 했다고 가스라이팅이죠? 방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가고 인사밖에 안 했는데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건들거나 그러면은 방장님께 제재를 해주셔야죠. 그게 맞죠. 아 근데 일단 키스페이스님 그 인스타 다시 알려달라니까요. 네, 네. 저희가 무슨 대화하고 있었냐면 저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저분들 소리를 켜야 아실 것 같은데. 아, 키, 아, 뭐 굳이 안 켜도 돼. 키님 소리 킬게요. 키지 말라 그래. 니한테 하는 게 아닌데 왜 키지 말라 그래, 키워라 그래 하면서. 아, 지겹다 진짜. 아, 씨발 무지성 시비 출.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죠? 아, 근데 얘는 연예인병이 너무 걸렸다. 이덕출님 소리 끌게요. 근데 나도 막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는 진짜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네. 좀 많이 맛이 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키 키스케이프 님의 그 저에 대한 간증 잘 들었고요. 예.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좀 덧치세요.
네. 알았어요. 지금은 똑같은 토크온 유저로서 지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욕은 좀 그만하지. 내 마음이야, 이 씨발라마. 내가 오늘은 여기 안 나오게 하든가, 비용신아. 아이 개새끼가 오자마자 무지성으로 시비 쳐걸고 자빠졌어. 너 닉네임 때문에 지극히 정상이라면서. 아니 근데 욕 그만하라. 너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잖아. 아니 근데 욕 그만하라. 여기부터 가지고 이간질하고 저기부터 갖고 이간질하고. 화난 자 새끼도 아니고 왜 저러는 거야. 욕 그만하라는 게 시비냐고요. 싫어. 네 방 아니잖아. 내 맘이야. 너도 욕해. 아. 병신 아니야. 네가 뭔데 내 행동을 자꾸 재단하냐? 야, 내가 방해하고 인사밖에 더 있냐? 이 개새끼들아? 아, 네 새끼 보면 어? 안 되냐, 진짜 그냥? 그냥 아니, 네 방에서 그렇게 휘둘러, 이 병신아. 권력이 없는데 왜 자꾸 네가 권력 휘두르려고 그래? 권력이 제일 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방에 권력이 제일 세다고요? 네. 방장 말고. 아, 얘 결혼했어? 아니, 누가 봐도 그냥 겁박 같아 보이는데? 아, 사실 권력 1등이거든요, 저분이. 정상님 고민을 코트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요? 아, 근데 저분 너무 병신이어가지고, 사람이. 네가 병신이죠. 아, 그럼 잠깐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지극히 정상님이랑 네. 감정적으로 이제 대화 안 할게요. 저도 뭐 할 욕 다 해놓고 갑자기 그러는. 아, 그럼 씨발라나. 그럼 계속 욕을 쳐 먹어 이 병신아. 그러면 좋게 풀자고 해도 저지랄한다니까. 토크온 하는 새끼들 왜 이렇게 꼬였냐, 애 새끼들이. 어? 반사회적이고 병신 아, 같은 새끼들. 아, 근데 나는 그 뭐 키스페이스 저 사람 그 인스타 받고 그냥 적당히 좀 얘기하다 갈라 그랬는데 들어와서 가 가지고. 그럼 개새끼야. 아, 시끄러워 씨. 근데 쟤 뭐 결혼했어? 뭐 자꾸 쪽지우는데? 병신 같은 새끼가 아까부터 계속 시비 거네 계속. 아니 근데 아니 지극히 정상님 좀 좋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코트님 근데 왜 그러니까 좋게 할 수 있냐고 없냐고 내가 여쭤보잖아요. 우리 자꾸 그 감정 싸움 하지 맙시다. 우리 진짜 예? 너무 아니, 정력이 아까워요. 에너지가 아깝지 않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싸워야 무슨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서로 우리 서로 호소하지 맙시다. 오케이? 아니 욕하지 말라는 오케이? 게 알겠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저 욕 안 할게요. 하시냐고. 정상님 욕 안 할게요. 아 말도 존나 끊고 그냥 지원만 하네. 야 이 씨발려 나 그러면 싸우자는 거야 뭐야? 아유. 그만하자니까? 그만해요 그만. 네 그만 싸워요. 그만하자고요. 얘기를 해. 아시겠죠? 예,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 뭐 말씀도 이렇게 좀 그 아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좀 띠껍게 하지 마시고. 아니 저도 당연히, 좋게 저도 좋게 얘기하려고 좋게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밖에 아까 아, 안 푸시고 계속 저랑 싸울 거예요? 행동하는데. 저랑 계속 싸울 거예요? 아니 니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니마한테 속 존나 좁은 새끼네 저 새끼. 아니 니마. 어? 저 새끼. 니마? 아니 코트니. 저 새끼 대화 방식이 존나 꼬였네. 아니 코트니. 저 새끼 말을 못 알아듣네. 아. 대화도 아니고 그냥 계속 지 혼자만 말해. 존나 하남자 새끼 뒤끝 있네. 오지게 속 좁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비단 제 팬이 이 사람들이 비단 제 팬이라 제 팬 만드는 걸까요? 뭐 알바 아니지. 아니에요. 제 3자들이 봤을 때 님이 아주 성격이 꼴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라고. 왜 알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본인을 좀 보실 줄 알아야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고 그래야 핑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친 새끼네 이거. 나요? 아니 왜 욕을 하세요? 제대로 미쳤네. 잘 봤을 때 님 연예인병이에요 그거. 정신 차리세요. 진짜 나음당한 새끼라는 얘기가 채팅에 나오네요. 예. 저 많이 보시고 나가세요 좀. 싫어 개새끼야. 그냥 앙숙으로 남자. 와 진짜 아니 씨. 여러분들 제가 이 사람한테 그래도 화해 손길을 두 번이나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계속 꼬아서 있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내가 네 아니,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리? 씨발아. 아니 코트님. 아니 근데 토크 코트님. 너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닐 텐데 왜 자꾸 아니, 이렇게 꼬여가지고 병신 같은 새끼야. 방송하는 사람 하나 봤다고 이렇게 자꾸 연예인병 걸려있냐니 어떠냐 이상한 프레임 씌우고 자빠졌어. 나 이 방 갖고 내가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다들 닥쳐주세요. 내가 이랬나요? 이 씨발려나? 오자마자 이 개새끼야. 저거 진짜야? 가짜야? 이거 자체도 기분 나빠 이 씨발려나. 저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니까 넌 거기다 거들었잖아 이 병신아. 거든 적도 없어요. 거기다가 진짜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고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넌 계속 지금 불타고 있잖아. 어? 아니, 코트님. 아니야? 와, 코트님. 와, 와, 맞잖아 그게. 아니 코트님 저는 일단 그런 적 없고요. 그만하자고 그니까. 아,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그만하자고. 내가 그만하자고. 지금 정상 피의식 나 그만 듣고 싶어. 이거 이거 둘 다 그 정리하고 방장님이랑 얘기를 해봐요. 오케이. 일단 한 명 쉬고 정상님 쉬고. 알겠습니다. 아, 나 저 씨발 나 또 토크홈 또 싸우네. 아우 죽여 씨발년들. 아우 이 새끼들.
병신이네 저거 진짜. 아 워워 그건 다 그만하시고요. 한쪽에 가만히 있어봐. 제대로 병신인데? 그리고 또 사람 들어왔으면 지금 들어온 사람들 다 그죠? 뭐 걔 하남자 새끼죠. 뒤끝 개쩔죠. 또라이 아니에요? 야.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이 새끼가 정신병이 엄청 큰가봐. 피해의식도 엄청 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야, 지 인생이 존나게 안 풀리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지랑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가 보이면 무조건 까내려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하면 까내리고. 그 좀 그만 좀 하지 씨발놈이 병신 같은 새끼가. 예? 상대를 네.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이 새끼 계속 이러니까. 네네. 네. 그만해도 될까요? 지극히 정상님? 아니 님 제 말 안 듣잖아요. 씨발놈 또 삐져가지고 병신 새끼. 그러고 살아 이 병신아. 아 이제 요런 정도만 해주세요. 진새끼네 진짜. 아. 많이 두드러 맞았나봐 여기저기서. 야, 한쪽이 가만히 있으면 돼. 왜 이렇게 양쪽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자꾸 화해 손길을 내밀잖아 님들아. 뭘 화해 손길을 내밀어. 아, 그만하자고 내가 넌지시 물어봤잖아. 이거 코트님이 가만히 있으면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그만하면 되는데. 아 저는 애초에 뭐 코트 막 욕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자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감정도 얘기하지 말라고. 딴 얘기야 딴 얘기. 오케이. 지 혼자 발광하고 딴 얘기. 그만 닥쳐 이 씨발려나 좀 그만 좀 해. 아까 싸우지 말자니까? 봐봐. 너도 싸우고 싶지 않아. 나도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럼 둘 다 안 하면 되겠지? 와 미친 새끼. 둘 다 안 하면 되겠지? 근데 계속 호소하고 있지 지금? 와 계속 어필하고 있지? 아니 니 혼자 그런다니까? 싸대기 개마렵다 맞죠? 아니 화해 손길을 계속 내미는데. 근데 방송 보니까 다 채팅이 버기가 안 좋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극히 정상님이 좀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니까 자꾸 싸우자는 식으로. 병신아 니 같은 새끼 뭐 했는데 거기 여기 방송에 보는 사람들이 니 같은 새끼라고 이제 비하하네. 왜 시청자들 아무 그거를... 상관도 없는 시청자들 비하하지? 아니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가 그 뭐 너 진짠지 가짜인지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얘가 약간 반사회적 없는데. 약간 좀 그런 인격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죠? 예. 나 한쪽에 쏠려 있긴 한 것 같은데. 저거 진짜 좀 미친 새끼다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저게 컨셉이 아니라 진심이잖아. 저 정신병이야 진짜. 그래 네 멋대로 생각해라 이 개병신아. 마탱이 많이 갔어. 그래 니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제 저 새끼가 토크 방송 보는 2,000명은 다 너를 또라이로 봐 병신아 알겠지? 그니까 너는 그게 안 쪽팔려? 아니 방송으로 그 개병신 짓 하는 거를 그게 네가 옳은 것 마냥 송출을 해가지고 그 애들 다 망치는 게 그게 안 쪽팔려? 내가 뭘 망쳤지? 네 따라하잖아 그렇게 병신같이 토크에서 애들이 내가 뭘 망쳤어? 어? 뭘 망쳤는데? 새벽 4시 뭘 망쳤어? 아니 코트니 아니 뭘 망쳤냐고 제 말 좀 들어볼래요 그러면? 말 못하죠? 병신 새끼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할게요 들어볼래요?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짓거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테니까 들어볼래요? 오케이 듣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은 소리 끌게 씨발려 나 듣고 싶지 않아 이 개병신아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어 병신아 소리 끄면 그만이거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역시 소리 끄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맞죠?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지진방지기 딱 채우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거든 병신. 넌 여기 이 두 명한테 계속 짓거리면서 계속 호소해라 병신아 억울한 척하면서 씨발아 깔끔하게 승리 가져갑니다. 깔끔했고요. 아 좋습니다. 아니요 사실 좋지 않아요. 아 진짜 시비 존나 거네. 아 미치겠다 진짜. 맞아 콘돔이 사용 결과물 컷. 아 나이도 광태 없음? 아, 좀 심할 것 같은데 뭔가. 박격포 일발 장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님. 예. 방송 중이세요? 박격포 야무지다. 너무 무시네. 어쩜 일부러 저런 소리를 내지? 연구했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코트님 방송 켜놓고 토크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말 네, 걸지 마세요. 지금 켜놓고. 네, 후지원님 말 걸지 말아주세요. 네. 네. 박격포님. 네.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한 발 쏘고요. 네. 이렇게 바람 불면 돼요, 그냥 마이크에다가. 한번 쏘면은 하고 잔상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 날아갈 때 멀리서 오, 나 된다. 근데 바람이 나와야 돼. 이게 섞여야 돼. 후지오 소리 끌게요. 흑지로 이기라. 박격포님. 네. 아. 아니지. 끝날 때 아니죠. 끝날 때 바람 소리가 더 커야 돼요. 근데 그 박격포를 이길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세요? 뭐예요? 제가 이겼네요. 아, 좋됐다. 이리지 왜 쫓겨버려 시발로마. 아주 좋습니다. 박격포님. 네.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반성문 쏠게요. 네. 아, 전에 그 사과 빌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맞죠? 이걸 기억하네. 네. 맞죠?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예전에 진짜 재밌었어요, 박격포님. 아, 씨발 강태다니까. 그래서 저는 제사 줄 본 적이 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랬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네. 죄송한데 혹시 막 쪽지 같은 게 혹시 가는 게 제 네. 탓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쪽지가 오면 못가지죠 뭘. 아, 자꾸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추종자들이 있어서 이게 좀 너무 속상하네요. 예. 아, 잠깐만, 네. 코트님. 네네. 뭔 갑자기 개소리죠? 개소리가 아니고요. 그, 그렇다고요. 예예. 예. 그러면 소설인가요? 말소리인가요? 씨발 새끼인가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씨발 좀 알아주세요, 갱얼지님. 진짜 정말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갱얼지님 자꾸 이렇게 또 그 인류애를 상실한 네, 그런 소리 하시면 저도 갱얼지님에게 나가는 소리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트님, 아, 그만하세요, 님들아.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예. 어쩌라고요? 진짜. 아니, 저거 도깨비 공유 9년생 날이 텐션들이 좋으시네. 텐션들이 좋으셔. 예. 아니, 출방이니까. 네. 아니, 우리 깨비 형님 가슴팍에 꽂힌 칼이 안 보이시나요? 네? 뭔 소리야? 그 먹으면 젖대요. 네, 코트님 좀 이해하세요. 그 갱얼지님 좀 알딸딸해요.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아, 좀, 좀, 취, 네. 예, 그 좀 있네요. 예. 네, 갱얼지님. 네. 그 저분이 술을 먹든 안 먹든 님보다 8살이 많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저는 뭐 예. 나이 상관없습니다. 뭐 그냥 10대고 20대고 그냥 개같이 놀면 아, 그렇게 하는 거라서. 예. 아,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네. 맞먹는 행동이고 만약 제 앞에 있었으면 소주병으로 대가리 깠을 거예요. 그 얼굴 안 보인다고요? 막 막짓거리지 마세요. 그러다 뒤지는 수가 있어요. 볼케닉으로 님 대가리 쐈어요. 아, 정말 인류의 상실한. 뭐라고? 변주국이라고요? 어우, 너무 감미롭. 이 술 기운을 빌려서 취기를 네. 빌려서 저한테 이렇게 그 자꾸 도전하는 네. 행위. 네, 여기까지만 귀엽게 받아들일 거고요. 아니, 캐논 변경 네. 쳤잖아요. 갱어진이 그 아이잖아요. 이제. 아, 죄송해요. 제가 맞아요. 별설을 다 했네요. 제가 모르고 봉이라고. 들어왔는데 이 방이 혼술방이었군요. 네네. 혼술 것입니다. 네, 혼술방입니다. 아, 저만 맨정신인 것 같아서. 네, 니만 안 먹고 있죠. 야, 욕했다고 벌써 코트팬이. 여기 막 난발하네. 먼저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보는 입장에서 아, 답답했겠죠.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방장님. 아 네. 근데 코트님. 네.
아니에요. 아까 그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지. 시장한 소리 하지 말고. 아, 근데 코트님. 그 욕할 것 같아서. 코트님 실제로 본 거 처음이라서. 이 대화가요. 다들 저 이제 좀 코트 아니잖아. 좀 술 많이 드셔서 그런지 대화가 릴레이가 전혀 안 되네요. 저희 코트 맞다고? 맞다니까. 아프리카 침나나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알지. 아니요, 코트는 더 돼지 같은 목소리. 아, 야, 이렇게 까네 또. 코트님의 그 열렬한 팬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억울로 끌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아, 뭐야 또? 아, 씨발. 방장님. 네네. 방장님,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애네님께서 하신 거는 인신공격이잖아요. 네. 그쵸.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아니 뭐 돼지라는 게 어떻게 인신공격이에요? 그게 인신공격이 아니라고요? 예? 아니, 죄송한데 애네님. 네. 본인도 뚱뚱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 나도 굶주린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네네. 갱얼진이 근데 나도 인정하는데 남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아, 네 코트님 말하세요. 그러니까 갱얼진이 그 저기 그 아 갱얼진이 아니라 애네님. 아니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코트가 조금 그래도 인기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방에서, 이렇게 자꾸. 아니, 그딴, 이딴 토큰방에 들어와가지고. 아, 얘네님. 네. 지나치시네요. 그만하시죠. 아, 근데 저 진짜 몰라요. 방장님, 제가 이거는 제 얘네님이랑 좀 개인적으로 해결해도 될까요? 손을 자꾸 네. 넘으시니까.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얘네님. 네. 술 드신 건 알겠는데. 아. 네네네. 흑역사 쓰면 안 되잖아. 정신 아니 흑역사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사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방에 들어왔는데 네. 제가 뭐 애네님 보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방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뭐 네. 돼지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것도 좀 기분 안 좋죠. 애네님 좀 예의를 갖춰주세요. 잔잔하게 매너 개념 좀이라고 방제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돼지 맞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애네님. 제가 코트님이. 그러니까 제가 뭐 돼지가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예, 제가 좀 상대방이 별로 좀 듣기 좋지 않다라고 했으면 멈춰 주실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니 나이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개념 있게 얘기할게요. 제가 네네네. 코트님을 알았을 때는 유튜브에서 잠깐 봤을 때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저를 보시고 아니, 했던 그런 간증.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씨발년을 만나 이 개 같은 년 쳐먹으니까 이 씨발년아, 에휴 병신 같은 년, 에휴 불쌍한 년, 에라이 쓰레기 같은 년아, 에라이 병신 같은 년아. 토크온 방에서 씨발 혼술방이나 돌아다니면서 혼자 똥꾸녀 긁적거리면서 혼술 쳐먹는 개 병신 년아. 어우 저거 화났다. 네 친구들은 씨발 새끼들아 남자랑 같이 술 먹고 저기 어 헌팅포차라도 다니고 하는데 개 병신 년이. 에휴 씨발 년. 에휴 인생 족박아가지고 씨발 개새끼 신세한탄이나 하려고 에라이 더러운 년아 멍청한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똥땡보 같은 년아 이 개밍친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그냥 알코올이나 들이 부어 이 개병신아 맞아요 이런 게 좋아요 근데?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NN님과 제발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나도 똑같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을 개 조수로 봐 방송한다고 시발년이 목소리가 크면 다인 좋아하는 걸 아 2년 얼마나 처먹고 이 개지랄 떠는 거야 어? 아니 방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방에 여자가 2년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돼지 동상을 놔두고 이런 돼지 동상을 놔두고 방장님께서 얘를 계속 봐주니까 이 새끼가 지금 똥을 좀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방장님 그나마 이 방에서 가장 의식 수준 높으신 아 씨발 네, 둘다 내리네 근데 저 두 분 제가 봤을 때 저 두 분 그냥 쌍극이네요 쌍극 아니 아니 두 분이 완전 쌍극이에요 쌍극 너무 서울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니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아니 좀 진정 좀 하고 하시라고 아, 너무 지금 싸우니까 서로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 네요 둘이 싸우지 말고 친하게 다시 지내요 그 코트님이 사과 드리고 있잖아요 애네님 네네 애네님 이제 애네님도 사과 마이크 좀 줄이시고요 네 애네님 왜 이렇게 아니죠. 왜 이렇게 성격이 바탄나셨어요? 와 근데 아프리카 탑 DJ가 별거 없네요 에? 네.
아니 왜 씨발 시비를 계속 걸지 개새끼들이. 아니 방구석에서 씨발 자아실현도 못한 병신 씨발 알코올 중독자 개쓰레기 새끼들이 뭐라고 니들이 나를 판단해 이 개병신들아. 아이고 화나셨다. 아니 방장님 이런 걸 왜 냅둡니까? 아 왜요? 근데 얼굴 빨개지신 거는 아니 봐봐 지금 사주라는 새끼는 이상한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간질하고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면서 공격할 기회 찾고 왜 남 씨발 공격하면서 온술방에서 이러고 있냐는 얘기예요. 어 공격이 아닌데. 아니 저도 그 시청자로서 한마디 드리는 건데. 아니 그냥 소리 끌게요. 맞아 그게 맞아. 네. 소리 안 꺼서 사전이 그냥 소통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 사주라는 새끼는 그냥 내가 집어쳐놓고 얘기를 할게요. 방장님 방장님한테 호소하지 않고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네님이 먼저 뭐 데이지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방장님도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난 데이지라는 거 인정했어. 근데 저 새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 뭐 진짜 이런 그 얘기를 제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품평을 하고 한다는 게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진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게... 도깨비님 도깨비님 자꾸 방관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방에 일단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끼리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네. 이게 여러 명이서 한명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이제 돼지라는 게 그렇게 열받지는 않거든요. 뭐... 그거는 도깨비님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도깨비님 네. 얼굴에 씨발 면상에 여드름 농사 짓는 곰보 새끼라고 누가 욕해요. 의미 없이 면상 얼굴에서 그냥 족 같은 막 여드름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도깨비님한테 아가리에서 똥내나게 생겼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네. 제재를 할 사람들에게 제재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방을 운영을 해주셔야죠. 이상한 계속 방관하면서 지금 가지고 노는 것밖에 더 됩니까? 네 어떻게 알았죠 가지고 노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에베님 지금 정신병원부터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신 방장님이 이렇게 이제 뭐 하신다면 아니,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죄송하고 그 한 마디 가지고 이제 그 자기 방어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만 할게요. 한 마디. 네. 한 마디 듣고 그 열 받아 가지고 막 부들부들은 좀 아니지 않나? 비정상인들이랑 대화하다 네. 보면 사람이 성격이 배립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네네. 코트님. 네. 이렇게 인생 아주 좆박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적 없이 표류하는 이런 병신 인생을 사는 새끼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3자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병신 새끼들. 예? 알코올 의존증 걸린 쓰레기 새끼들. 예. 인류애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좋게 좋게 얘기하고 좋게 풀자 그만하자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 병신들은 끝까지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나이 처먹고 병신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저게. 맞습니다.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트야. 갱얼지나 사주나 NN이나 그온에서 술이나 처먹어. 이런 쓰레기들이랑 내가 대화를 하기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토크온이 문제가 아니죠. 토크온 하는 새끼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내가 돼지라는 단어 하나에 발자 또 내렸네. 아, 씨발. 안 싸우고 어떻게 안 되나? 너무 힘들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 망가워. 어, 귀엽다 아, 이거는. 이거는 귀엽다. 아주 귀여워요. 아, 예, 귀엽네요, 진짜. 어, 예. 확실히 공감과 이해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GST 강퇴해 주셔야 되고요. 이덕출이랑 꿀이랑 다 강퇴해 주셔야 돼요. 저 이후로 들어온 새끼들 다 방송 보고 들어오는 버러지 새끼들이거든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도 도움 안 될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들 뭐 하세요? 이 시간에? 아 저는 되게 기분 좋은 상태로 이제 오늘 토크온 돌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방장님. 네. 목소리를 자꾸 이렇게 할배 마냥 이렇게 힘 빠지는 목소리 내셔야 될까요?
그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좀 본인 목소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씩씩하고 좋네요. 네, 아이씨. 근데 아저씨 이게 그렇게 했어야지 씨발로마. 아저씨가 훈계하는 것 같네요. 아, 진짜 펜타민 중독자 새끼들. 도파민에 어? 절여진 새끼들. 어... 진짜 아, 질린다. 아씨. 뭐 나 오늘 진짜 오늘 진짜 혐수치 존나 차오르네. 무슨 일 있어요? 예, 저 무슨 일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드네요. 내가 방을 팔까 차라리? 그러면 좀 좋아질려나? 어, 진짜 너무 힘드네. 오늘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증오야, 증오. 약발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